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물가마저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1%대에 맴돌던 물가가 4년 3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습니다. 수출도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12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2%대로 진입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등 밥상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당근은 1년 전보다 무려 125% 올랐고 무와 배추도 113%, 78% 상승했습니다. AI 사태로 여전히 부족한 계란을 비롯해 라면과 빵, 탄산음료 등 각종 식료품 가격도 모두 올랐습니다. 물가는 그동안 줄곧 0%대에 머물다가 작년 9월부터 4개월 연속 1%대를 간신히 유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속에 체감 물가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득이 늘지 않아서 낮은 가격 상승도 부담스럽게 느꼈던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물가 상승률 자체도 더 높아지고 또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부담들은 더 확대될 우려가 큽니다. 수출도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403억 달러로 4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지만 지난해 1월 19% 감소하며 최악의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그리고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 등 수출 전망에도 비상등이 켜져 있습니다. 내수 역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7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고조되는 가운데, 시의적절한 거시경제 정책 대응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망재입니다.